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와 홍성 시내 모두 가까운 곳에 자그마한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가능한 주소를 공개해 드리고자 하며 이 토지 또한 그 일환으로 주소 공개합니다. 먼저 둘러보시고 궁금한 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범리 359번지로 내포 신도시와 홍성 시내 모두 차량 5에서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위치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 토지를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본 토지에서 보니 내포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깝군요. 산에 가로막혀 보이지는 않지만 홍성 시내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밭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접근하기 좋습니다. 토지 형상은 위아래에 단차를 두었습니다. 집을 계획하고 있으면 조망 좋은 위쪽에 앉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토지의 인근 종종 땅 일부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정도, 초등학교, 읍사무소 등 읍소재지와 군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모두 차량으로 5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역시 차량 5에서 10분 내외 접근 가능합니다. 홍성 구도심뿐 아니라 내포 신도시도 접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산 뒤로 정신과 병원이 있으나 토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토지 반경 100m 내외에 소 100마리 정도 있는 소규모 축사 3동 정도 있으나 어르신들이 소일 삼아 키우는 것 같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전체 면적 844평방미터, 약 255평인 이 토지는 자연녹지와 생산관리지역 혼재한 전투필지이며 일부는 길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무상 사용하는 종종 땅은 대략 80평 내외의 면적입니다. 평당 35만원으로 전체 금액 8,900만원입니다.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크지 않은 금액으로 주말 농장 생각하고 계신 분에게 추천드리며 단독주택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건폐율 20%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도심 접근성과 한적함을 모두 충족할 곳을 찾고 계신 분에게 좋은 조건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